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트로에서도 보셨듯 RC 차량 한 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가성비 RC 차량이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요. WPL사의 D12 모델입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박스는 우선 너무 이게 1:10 사이즈 모델이다 보니까 너무 커서 여기 카메라에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그나마 보이는데요. 우선 뜯는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부터 반대편이었네. 반대편 이쪽부터 뜯어주도록 하죠. 뚜껑을 이렇게 열고 차가 네, 이렇게 들어있네. 박스는 치워주시고 이게 차입니다. 차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커 갖고 처음에는 살짝 놀랐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RC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집에 다른 RC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좀 좋아해서 어린이날 선물로 이걸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부터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우선 이쪽에 이 조종기가 있죠. 제일 중요한 조종기. 조종기를 빼줄게요. 버튼이 굉장히 많네요. 건전지는 좀 이따 끼워주시고요. 볼트 풀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부속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부속품. 그리고 저는 이 메탈 매트를 따로 한 개 더 부속품 구입을 해서 이 뒤쪽에 적재함에 장착을 해줄 겁니다. 배터리가 한 개네요. 추가 배터리 시켰는데 어딨지? 신형이네. 오, 들어있네요. 이 안에. 구형은 그냥 이게 빠진다는데 신형은 이렇게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집니다. 차는 우선 이렇게 돼 있고요. 와이퍼도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부속품들을 한 개씩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건 뭐 재미가 없으니까 배속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스티커는 뭐 나중에 붙이도록 하죠. 이런 거 모르겠다, 진짜. 볼도 나중에. 그럼 이거를 판때기를 한번 달아봐야죠, 이제. 뒤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깨끗하게 접어야 되는데 우선. 자, 조립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거 조립할 때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러는 건가 봐요. 이게 보니까 나사 이 구멍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그래도 좋네, 이거 있으니까. 좋음. 이게, 넣는 구멍이 없네, 차에. 나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너무 쪼만해갖고 이게 될라나? 이렇게 테이프로 다 도배를 시키고요. 이제 테이프 이거 다 뜯어서 여기에 잘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뜯었으면 조심스럽게 넣어줘야 합니다. 이게 금방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 뭐야. 여기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돼갖고. 어우, 진짜. 뾰족한데, 이렇게 되면? 아휴. 여러분은, 이걸 양면 테이블 밑에만 하든지 해서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건전지를 갖고 와야겠죠? 건전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리모컨을 이렇게 풀어줍시다. 리모컨 건전지 넣는 곳을 풀어준 후에 열어줄게요. 또안 열린다. 봐라. 열려야 되는데. 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나? 슬라이딩. 에이, 큰거두개 들어갔다. 차에는 건전지가 어디 들어간다 했지? 어디 들어가? 살도 보면 들어가는 데가. 아, 배터리. 배터리, 여기. 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배터리고요. 배터리를 아, 여기 연결하는 거구나. 하얀색은 충전. 충전하는 곳이고, 들어오는 곳, 입력. 그리고 이 검정색이 출력, 나가는 곳.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네. 충전기에, 여기 하얀색에 딱 입력 쪽에 연결을 해줍시다. 이렇게 충전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추가로 산 건데 이걸 안내해 드리자면 이게 이거 한 개로 15분밖에 못 버틴대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즐기고 싶으면 두 개, 세 개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정도 주행을 할수 있겠네요. 두 개면. 네, 건전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넣어줄 건데요. 넣고, 네,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종기를 켜보겠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데요. 기어를 조종할 수 있던, 여기서 이렇게 차량 여기 바퀴,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바퀴 방향 조절. 그리고 뭐 누르면 이거를 한번 누르면 아 지금 차량 신호가 안 잡혀서 그래요. 네, 차량 배터리를 네 아까 배터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꽂기가 은근히 약간 힘듭니다.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든 감이 있어요. 되지 배터리가 됐다. 그리고 여기 수납함에 배터리 잘 넣어주시면은 주행이 가능합니다. 뭔가 걸려야 되는데 락이 안 걸린다. 응? 풀리지도 않. 잠기지도 않는 요상 키고 차량을 켜주면 오 이렇게 전조등이 들어옵니다. 제가 바랬던 거. 이게 깜빡이면 뭐 빨라지는 거고. 네, 이렇게 또 초점이, 오! 이렇게 조종기를 건을 뒤쪽으로 하면, 이렇게 뒤로 가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기어 다닌 것 같은데. 아, 이게 빠르게. 오, 잘 탈출하네. 이렇게 방향도 바뀌어지고요. 이게 진짜 이게 편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아마 각도, 바퀴 각도를 조절하는 거일 거예요. 이게 한번 깜빡이고, 두번 깜빡이는 게 35도 정도 돌아가고, 한번 깜빡이면은 기본 각도 45도 바퀴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번 깜빡이면은 고속주행할 때 좋은 거고, 이거는 그냥 확 유턴할 때 그럴 때. 그리고 이것도 이건 기어 단인데요. 한번 깜빡이면은 느린 거한 5km 정도 속도가 돼요. 두번 깜빡이면은 빠른 거 10km. 10km 정도 속도가 나요. 아까 갑자기 확 갔는데. 네, 이렇게 빨리 돕니다. 한번 깜빡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실내에서 돌리기 좀 빠른 속도인데. 자, 그럼 야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전원을 우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기어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행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